첩첩산중 지리산 둘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산속 집. 골짜기 사이로 허젓하게 자리한 집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이 하얀 목조 주택이 선녀와 나무꾼 부부의 집이라는데요. 오늘 해온 뗄감으로 가마솥에 요리 중입니다. 뭐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궁이 자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해먹을 게 너무 많아. 아, 이거 뭐 지리산 선녀가 아니고 지리산 똥꼬 되겠네, 이거. 아니, 지리산 요리사지. 자, 한번. 아우, 색깔 좋다. 이야, 버박죽 색깔 참 곱네요. 기다림의 시간까지 더한 정성 담긴 호박죽 맛은 또 어떨까요? 자, 날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다. 확실히 다르다. 풍경을 반찬 삼아 먹는 호박죽은 지리산 사람들만의 호사지요. 좋다. 옛날에 이 지리산에 계시는 신선들도 이런 호박죽 먹어봤을까? 이거 참 별미다. 부가 이곳에 온 지 이제 막 7개월 차. 도시를 떠나 지리산에 온 이유가 뭘까요? 네, 언젠가 제 젊을 때 한번 책을 읽었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속리산으로 가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지리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리산은 엄마와 엄마의 품과 같이 이렇게 뭔가를 안아주는 듯한 따뜻함이 있는 산이다.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한 사람 보기 힘든 여기 외 딴 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마음이 뜨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그냥 좋다는 느낌뿐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광활한 지리산에서 집을 찾기 위해 극기 훈련에 도전한 분이 있죠. 아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이거. 아유, 이게 뭐 집을 찾아서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고. 아유, 헤드도 너무 진짜 이거. 와, 와, 이게 지리산인가 보네. 아, 진짜 여기서 힘들게 올라왔지만 정말 산 끝내주네. 천안공원에 지금 눈도 쌓여 있고. 와, 지금 이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 어떤 분들이 사는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분들을 만나려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내려가야 되나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다시 내려가야 되나요? 내려가야 되는. 아니, 어머니나 이게 왜 날벼락이래요? 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 아무튼 지금 숨도 차고 그런데 다행히 또 내리막길이니까 조금은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 사연 많고 또 좋은 집을 또 보러 기꺼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 그러나 또 내려가야 돼 이거. 아유, 힘들다. 지리산의 전기를 받고 부지런히 길을 나서 봅니다. 아, 이렇게 계곡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시는구나. 아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김창현입니다. 예. 내려와서 보니까 집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몇 군데 군데 농막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다 사람이 좀 살고 계시는 집? 아니요, 그렇진 않고 대체로 주말이나. 아, 주말 주택으로 예, 그렇게 와보시는 분들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낮에는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무서우세요? 여기 오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정겨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예, 예. 예. 아니, 야생 동물들은 안 오나요? 옵니다. 예, 예. 뭐 고라니들은 가족들이 집 앞으로 이래. 아, 진짜요? 예, 지나다니기도 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예, 예. 하늘에서 손님이 하나 왔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예, 예. 저도 새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고 예, 예. 또 깃털을 만져보고서 이렇게 부드러운가를 처음 느꼈었는데 예, 예. 제 손에 앉았습니다. 여기에요. 아, 진짜요? 예. 바로 이 녀석이라는데요. 어머, 정말 편안히 앉아있네요.
손을 내미니 이게 올라와요, 왠지. 어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 자연인이 맞으시네요. 아니, 혹시 뭐 박씨 이런 거 안 물고 왔나요? 아, 그렇게 낚지를 않았어요. 낚은 적 없는데. 자세히 이렇게 봐서 그 씨를 심으셨어야 되는데. 그래 말이죠. 자연과 교감 중인 집주인을 따라 이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아니 이 대문하고 다르게 이 쪽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두 분이 농사나 이런 거 할 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려고 만든 거겠죠, 당연히?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저희 집 주변이 지리산 둘레길 코스예요. 아, 둘레길.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등산객들도 아, 예, 가끔 지나고 하는데 우리 등산단이 보면 때로 그런 게 있잖아요, 급할 때. 볼 일. 많죠, 많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편하게 네, 이렇게 네. 들어오셔서 볼 보고 하시기 좋게. 해우소네요, 해우소. 그렇죠. 정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게 이제 초인종 같은 거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네. 땡땡 해야 들어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지나는 나그네까지 배려해 화장실과 샤워장을 만들었다는 부부. 그 깊은 배려심이 지리산을 꼭 닮았습니다. 확실히 산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씨를 이해하시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이 도시하고는 완전 다르시네요. 더불어 사는 거죠. 네. 이제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집 내부를 좀 구경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오늘 마당도 되게 소품들도 하나하나 궁금하고. 예. 아이고 참. 넓은 마당을 가진 이 집은 바깥 공간엔 남편의 취미를 살린 목공의 실과 창고, 텃밭 등을 두었고요. 본체는 안방과 화장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넓은 선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 내부는 어떨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수많은 창들이 사면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햇살과 멋진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여 자연의 변화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와, 와, 이게 역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아까 바깥에서 보았을 때 창문이 많다 생각했는데 역시 지금 내부에서 보니까 이 집 안에서 저 창들을 통해서 지리산을 다 이렇게 담고 있네요. 한 개쯤 두 개쯤은 빼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창을 막 많이 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혹시 여기 저희 동네 이름을 아시는지요? 마근담? 아까 예, 예. 좀, 예. 뭐 보시다시피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예,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집을 짓는 분에게 이래 산에 애워 쌓여 있는 것만 해도 무척 좀 답답한데 집은 좀 저 어쨌건 좀 개방적으로 건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예. 개방감도 좀 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저 밖에 있는 풍경들을 이렇게 실내에서 또 끌어들여서 예, 끌어들여서 볼 수 있게. 좀 볼 수도 있고 액자를 하나도 안 거셔도 될 것 같아요. 액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주방 조명입니다. 주방하고 거실의 배치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계속 이쪽으로 눈이 가요. 되게 감각이 있으시다. 어떻게 이런 걸 고르셨을까?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천목은 없다 보니까 우리 건축가분이 고민을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기대해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딱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너무 네.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주방이 우리가 촛불 켜고 살 때나 혹은 등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어둑어둑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건축적으로 볼 때는 주방은 좀 밝은 것이 좋고 또 일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조명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여기 비춰서 어둡거든요. 아, 그렇죠. 칼을 쓰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세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가 주방이라서 항상 내 앞에 조명이 있고 또 앞에 조명이 있는 게 되게 네. 좋은데 이걸 동시에 충족을 하면서 멋지게 만들어서 네. 그분 되게 감각적인 분이시다. 네. 주방의 네. 조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그리고 또 이게 천장이 높은데 저 위에 있으면 또 머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내려와가지고 네. 충분히 건축적이면서도 또 실용적이고 예. 또 멋스럽고 이게 예. 아, 너무 일석삼조네요. 조명의 기능과 디자인적 요소까지 고려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이번엔 아내의 생각으로 탄생된 공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썬룸입니다. 마치
온실 카페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오, 와. 이게 다 보이네요. 우와. 우리가 많은 분들이 파고올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썬룸이라고도 하는 예. 그 공간이네요. 하늘 저 구름 움직이는 거 보고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열재는 사실 여기 있고 다 유리로만 돼 있는데도 이렇게 춥지가 않아요. 아까 바깥에보다 훨씬 여기가 햇빛의 힘이 그만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신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실내에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중간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을 너무 딱 현관문 열고 집에 있다가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한번 이런 데를 거쳐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되게 이분법적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그런 뜻이 있네요. 네, 되게 좋습니다. 자연이 깃든지 이곳에 새로운 둥지를 튼 부부는 소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중입니다. 햇살을 한껏 받으며 아내는 한가로움을 만끽하는데요. 산골의 느린 시간은 바느질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지리산의 삶은 서두름 대신 쉼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사실은 칠두를 제가 시작한 지는 제법 오래됐거든요. 일하고 살림 살고 한다고 사실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가면 여러 가지 홈패션은 제가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네. 한땀 한땀 수를 놓는 과정은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켜준 선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은 목공실에서 쌀이나무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아, 날 좋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만들 계획이라는데요. 바로 마당 관리에 필요한 쌀이나무 빗자루랍니다. 옛 기억을 떠올리며 완성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면 이렇게 마당에 나와 만든다는데요. 바로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라죠. 예, 이 풍경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전 그래 이 노래가 하나 생각납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고부질이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예요. 그 그대가 지리산이겠죠. 말로 못하는 만큼이나 좋습니다. 또 보고 싶어요. 치열함 대신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해준 지리산. 남편 조진호 씨는 어머니 품처럼 온화한 지리산을 만나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많이 유해졌어요. 사실 학교 교사로 있을 때는 저 사람은 항상 내가 어떻게 건집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30년 넘게.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많이 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새로 이 사람을 알아가는 중이다 할까? 그리고 여기 와서는 너무 많은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죠. 투철한 교육신념으로 교직 생활을 했던 조진호 씨는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지리산에 집을 짓고 살며 삶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2층 공간을 좀 살펴봐야겠죠. 1층이 아내의 공간이었다면 2층은 국어교사였던 남편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색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책상 위 달력에 뭔가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뭘 이렇게 꼼꼼히 적어 놓으셨을까? 여기 보면은 강추위, 동쪽 산언덕, 정비, 뽕나무 전지. 이걸 다 일기 쓰듯이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예, 저기 오니까 여기 이제 산골에 무엇 부담도 많은 게 네. 시간이에요. 이제 밤에 이렇게 제 혼자 올라오면 그 많은 시간들, 네네네. 그걸 돌아보면서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제 예예. 좀 잡아놓기 위해 갖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월적에다가 이렇게 막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써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중 생활의 경험들과 자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달력에 적어놓았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동네의 흐름과 변화를 다 이제 지리산과 함께 다 기록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호박 심을 때는 언젠지 또 뭐 지금 또 거두는 고추가 거두는 건 또 언제 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또 참고로 삼아 내년에. 예. 대단한. 이거 나중에 모으면은 이 이상의 보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집을 지으면서 제 새로운 생활도 시작된 거니까 뭐 그 시간들을 한번 뭐 역사까지는 아니라도 사실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그 일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록까지 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 집만의 기록이고 또 우리 집을 바탕으로 변하는 이 주변의 또 기록이니까 예. 우리 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맨날 쓰던 일기 이상으로 훨씬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모든 것이 신비롭고 새로운 지리산 생활. 그 다채로움에 언제나 마음이 설렙니다. 지리산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정막과 함께 눈이 내립니다. 밤은 부부에게 또 다른 시간의 시작입니다. 온전히 자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편은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봐. 오우. 와, 눈. 아. 그가 살던 김해에서는 이런 한방눈을 구경하기가 드물었다는데요. 그래서 더 들뜬 모습입니다. 이야. 아, 저 나무들 봐. 현란한 도시의 불빛보다 적막한 자연의 어둠이 그에게는 더 아름답습니다. 눈 위에 누워볼 때도 있다니, 그 참 신기하네. 아.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시간, 지리산은 오늘도 가르침을 베풉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이곳에서 부부는 행복의 시간을 채워나갈 것입니다.